안녕하십니까.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혜입니다. 과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중앙동의 대표거리인 교동길과 내점길의 굴다리에 힐링 메시지를 담은 글판 4개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특히 글판에 쓰인 문구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한 것으로 당신의 하루가 꽃보다 예쁘게,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스치는 미소는 사랑입니다. 일상의 좋은 일이 당신에게 머물길 등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글판을 캘리그라피로 쓴 문구와 자연의 풍경 등으로 장식하여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우근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교동길과 내점길을 지나는 시민분들이 가을 단풍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글판을 보며 평안을 얻고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